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저는 첼리스트 홍진우입니다. 7월 13일 드디어 작년에 있었던 저의 공연 실황 앨범이 공개가 됩니다. 영화음악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에오나디의 이지오르니부터 다양한 네오클래식, 그리고 재즈 등등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너스 트랙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 조은 선생님께서 직접 편곡하시고 연주한 곡이 두 개가 더 공개가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은 진호와 함께하는 메디테이션입니다. 첫 번째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내추럴 사운드. 이게 뭐냐면 제가 아침마다 명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연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싱잉볼 소리를 들으면서 5분에서 10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멜론 검색창에 내추럴 사운드를 치시면 싱잉볼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홍진호의 선곡 리스트는 안야 레흐너라는 첼리스트의 앨범인데요. 앨범의 제목은 Die Nacht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분의 앨범을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어떤 분이 이제 노래를 하면서 첼로 한다는 첼리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노래도 잘하시고 첼로도 너무 베이스를 치시듯이 이렇게 피치카토로 하시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클래식 음악이 아니고 다른 크로스오버 뮤직을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클래식 앨범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Die Nacht라는 앨범인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정통 클래식을 유지하면서 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연주한 스타일이 아닌 또 다른 색다른 색깔로 클래식을 풀어나가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선곡 플레이리스트는 맷 멜티스라는 런던 출신의 젊은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사람의 앨범을 찾아서 들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음악을 하는 분은 아니고 약간 투박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약간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음향?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처음 듣게 된 거는 어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들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동행했던 친구도 이만 뭐지 하면서 같이 찾아들었던 그만큼 매력적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맷 멜티스의 매력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제가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는 카이안 칼호르라는 터키의 민속악기를 연주하는 분인데요. 아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월드뮤직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민속악기 소리가 이렇게 쨍 하고 나타났는데 생소하지만 듣다 보면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고요. 또 이분이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요요마가 월드뮤직을 많이 연주하곤 하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멤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SNS 가보면 요요마가 연주한 것도 있고 함께 연주한 것도 있어서 그런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명상할 때도 많이 듣고 산책할 때도 많이 듣는데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그 터키 민속악기의 매력에 빠지고 기존에 많이 들었던 그런 익숙한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또 음악을 또 듣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선곡한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호피폴라의 유랑입니다. 물론 가사가 있는 호피폴라의 음악도 좋지만 가사 없이 연주로만 이루어진 아주 특별하고 귀한 곡인데요. 제가 유랑을 처음에 작곡을 했을 때 바닷가를 연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을 자유롭게 떠나지 못하는데 음악 속에서라도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바닷가의 풍경과 또는 이미 경험했던 그런 바닷가에 갔을 때 맡았던 냄새, 바람 이런 걸 함께 느끼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유랑을 선곡 플레이리스트 마지막으로 선곡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앨범 Purify Live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멜론 아티스트는 뭘 듣니에 가시면 제가 추천한 더 많은 곡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고 아티스트는 뭘 듣니 계정도 구독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첼리스트 홍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